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었던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파요, 베냐민 지파고 뼛속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을 낸 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죠? 사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를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인데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을까요, 안 하실까요? 박해한 적도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뭐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맡아줬고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냐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사울에게 묻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각 지체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다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이룹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죠. 하루아침에. 자, 오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참 급격한 변화로 유대교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열심이 이제는 돌아서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열심을 내어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박해하러 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급격한 변화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 초기 사역은 사실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25절로 넘어가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라고 사울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사도행전의 이제 기록을 보면 25절과 26절 이 사이는 약 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다메섹에서 그 성문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려서 도망합니다. 그는 즉시로 아라바 광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3년 정도 아라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2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어떤 곳이죠?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사역의 실패를 맞이하고 고향 다소로 갑니다. 아마도 사울은 고향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을 칩거하게 됩니다. 아라바 광야에서의 3년, 이 다소에서의 한 7년 정도, 10년 정도의 시간을 밖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 기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자신이 그토록 알아왔던 구약의 메시지들 또 예언의 메시지들을 확인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시간, 훈련의 기간을 보내실 겁니다. 또 다소에서부터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출발하여 항상 그렇죠.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저 멀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부터, 내 집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 함께 그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소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 아마도 이렇게 몇 번의 실패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이제 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삶의 모습을 달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이후에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음 사명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울이 눈이 먼 예수님을 만나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아나니아가 그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다른 사도들이 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나바가 누굴까요?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자 4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4장 36절입니다. 36절과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았던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사울과 사도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 사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오해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과 또 그를 경계하고 있는 제자들과의 연결점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경계를 환대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바나바 사역이라는 사역팀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자들과 함께 연결점을 지어주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환대하는 사역이 바로 이 바나바 사역이라고 보통은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처음 어릴 때부터 물론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결국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누군가를 통해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근본적으로 약간 배타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면 마음을 열어 환대하기보다는 약간의 배타성을 띠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 섬김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변화되고 또 박해자가 이제 전파자로 그러니까 박해자가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31절입니다. 31절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사울도 이제 전도자가 되었고 아나니아가 그를 기도함으로 그 눈을 뜨게 하였고 또 바나바가 사울을 환대하여 그를 기존 교회인들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가 어디가 아프면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이죠. 한쪽이 아픈 것은 전체가 아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디 하나가 아프고 불편하면 전체가 몸이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우리 만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억하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몸된 교회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울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 도움을 통해 사울이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 온전히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 우리 만석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평안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